네, 현대차와 기아 지금 주가 상황 보면요, 뭐 우리 역대급 실적이란 말과 함께 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가 좀 준비해 주시죠. 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을 보면, 3분기까지만 봐도 이미 역대급이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보면요. 현대차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5조 1,500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예년 연간 영업이익이 한 2조 원에서 뭐 4조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거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에 2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올해 영업이익은 7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화면 좌측에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 숫자인데요. 지금 뭐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가 월등히 뭐두배 이상 그런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2014년에 7조 5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있는데, 7년 만에 이제 최대 기록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 누적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3조 8천 900억 원을 영업이익을 낸 상태인데, 역대 최고치가 2012년에 3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상황이고, 여기에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조 한 4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뭐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뭐두배 이상의 월등히 높은 그런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또 올해 한해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 이슈가 됐었고요. 주가도 실적과는 달리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보였었습니다. 뭐 생산 차질 계속해서 좀 어려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올한해참 어려운 점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고,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역시 생각보다 장기화하면서 생산 차질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차량을 제때 인수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 역시 현대차와 기아가 당초 연초에 세웠던 목표치를 미달하는,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그렇겠죠.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익이 좋고 실적이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제품 믹스 개선 영향이 좀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뭐 GV70, G80 같은 신차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판매 비중을 상당히 늘려나간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랑 비교하자면, 옛날에는 박리담회였다면 지금은 좀 고급차, 비싼 차를 적게 팔더라도 어쨌든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가 확대된 그런 결과였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소렌토나 카니발 같은 고수익 RV 차량의 역시 판매가 늘어난 점, 이런 점들이 실적에 효자 노릇을 했고, 뭐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또 양사의 대표적인 전기차들도 올해 상당히 많은 그런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인수 자체가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게 오게티라면 오게티지만, 어쨌든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선방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뭐 사실 올해 실적이 좋았어도 피크앗 우려가 또 나오는 업종들이 꽤 많았습니다. 현대차, 기아 물론 지금 뭐 역대급 실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내년 신차 가격 또한 반영이 돼서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현대차, 기아는 좀 내년 전망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올해 반짝하고 다시 내년에는 아무래도 전년 대비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또 약간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뭐 철강 업종이나 화학 업종에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면 현대차, 기아차는 올해 실적도 상당히 역대급으로 좋지만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역시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회복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수요가 올해보다 좀더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차 쪽에서
그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내년에 더 많은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뭐 올해 아이오닉5와 EV6가 히트를 친 만큼 또 내년에는 그 후속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올 전망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현대차는 아이오닉6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네. 또 전기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 출시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도 내년 상반기에 GV70 전동화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선보였던 그 신형 니로 전기차 그리고 또 EV6 GT 모델을 내년에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네. 것들이 또 올해의 어떤 그런 전기차 시장 확대 또 그 많은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호도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업계는 지금 내년에 자동차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제조 원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뭐 현대차와 기아는 적어도 3%, 많으면 한 5% 정도의 가격 인상을 지금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노사 갈등 이슈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지금 차기 노조 지부장에 강성 후보가 당선됐다고요? 네. 현대차나 기아 보면은 항상 실적이 좋고 뭔가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나 주가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는 걸 보면 이제 노사 갈등, 노사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제기가 되곤 합니다. 다만 그나마 최근 2년간에는 현대차 그 노조를 이끌던 집행부가 약간 이제 중도 성향, 실용주의 성향이어서 네. 최소한 그 파업을 이루지 않고 2019년과 2020년에는 파업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현대차 지부에서 새롭게 이제 차기 임원을 뽑는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차기 지부장으로 선출된 후보가 강성으로 분류되는 네. 또 그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강성인 성향을 보이는 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이제 그동안 노사 관계가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지금 새롭게 선출된 안현호 후보는 과거에 이제 1998년도 정리해고 투쟁 당시에 또 현대 모비스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네. 현대차 노조와 연대해서 총파업을 이끌기도 했던 그런 또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공약들이 있었지만 뭐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겠다, 뭐 식사 시간 한 시간을 유급화하겠다, 정년을 연장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내걸었는데 바로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이제 사측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네.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앞으로 이런 노사 리스크가 좀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미 자동차 업계 내에 있는 파업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노조가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현대차가 그쪽에서 이제 타이어를 수급해 와야 되는데 타이어 수급이 조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로 인해서 이미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의 일부 라인이 주말 특근을 취소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되거나 하면 역시 다른 공장에까지 다른 차종에까지 계속해서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화물연대도 지금 연말에 2차 파업을 예고한 그런 상황인데 화물연대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차량 탁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의 운송기사들 일부가 네. 화물연대 소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차량 탁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차량 부품을 수급해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물류 자체가 좀 차질을 빚으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합적으로 현대차의 생산 차질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끝으로 현대차 기아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들어서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 자동차 산업을 분석한 리포트들을 발간을 했는데요. 모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현대차와 기아 모두 이익을 대비했을 때 올해 4분기 이익 그리고 내년 이익 전망치를 놓고 봤을 때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고 그리고 현재는 적극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두 종목 중에는 뭐 현대차를 토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신차 효과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 효과가 이제 작년과 올해 신차가 많이 이제 나왔는데 이것들이 뭐 내년과 내후년에 더 이제 효과를 볼 것이다. 실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현재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성주원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